하양하거나 거절할 때 어떻게 해요? No thanks, no thanks. 맨날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해줄래? 라고 할 때 거절할 때 No! 라고 하기보다는 I'm afraid I can't 라고 하면 어떨까요? I'm afraid I can't. 저 유감스럽지만 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No! 보다는 조금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I'm afraid I can't 라고 하면 약간의 표정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누군가가 저 내가 이거 도와줄까? 라고 하는 것을 사양할 때 아유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할게요. 라고 할 때 나이 많으신 분이 와갖고 아우 그 힘든 일 안에 내가 도와줄까? 그럴 때 아우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하면 되죠.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I can manage. I can manage. 아, 제가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도 상대방이 좀 이렇게 불쾌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자, 요런 건 어떨까요? 뭔가 또 사양하거나 거절할 때 아우 죄송한데요. I regret to say that 이라고 해서 that 이하라고 말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라고 해서 좀 아쉽거나 미안한 말 쓸 때 I regret to say that 그 다음에 뒤에 블라블라블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봐볼게요. Sorry out of the question 이라고 하면 요거는요 out of the question 이라고 하면 불가능한 이런 뜻이거든요. 아우 죄송합니다. 불가능하네요. 라고 해서요 out of the question 이라는 수거에 있어서 또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독해나 듣기에 있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양 거절에 있어서 무조건 no 라고 하면 편한 친구들끼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영어에도요 조금 격식을 갖추거나 조금 더 예의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사양과 거절에 대한 네 가지 표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